누나스타, 안녕하세요. 누나 진행 문주입니다.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좀 더 빠르게, 좀 더 쉽게, 빠르게 몸짱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팁 하나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. 많은 분들이 뭐 다 아실 거예요. 물론 호흡도 중요하고 자세, 또 가동 범위, 물론 다 중요합니다. 이런 건 다 기본으로 베이스로 다 깔고 가셔야 되는데,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PT도 받으신 분 계실 거고, 또 주위에서 많이 알려주시고, 또 유튜브에서 많은 강좌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보시면 뭐 호흡법이나 자세, 또 자극 주는 법 뭐 이런 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이제 운동하시면 되는데, 제가 알려드릴 건 이런 건 아니고, 이런 건 당연히 다 중요합니다. 기본으로 다 가져가는데 이것만 알면 좀 더 빠르게 몸짱이 될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게 뭐냐면, 제가 이제 약 거의 운동을 일반인이지만 취미생활로 한 7년 정도, 이제 7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요. 물론 저 정도의 경력이 되면 여러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몸이 좋아지실 거예요. 근데 이제 제가 저보다 좀 더 빠르게 몸이 좋아질 수 있는 간단한 팁 알려드릴게요. 자, 이게 뭐냐면 바로 생각하시면서 운동하시는 겁니다. 자, 운동도 그냥 힘만 주고 몸만 쓰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게 무슨 말이냐?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사이드 레터넬 레이즈나 아니면 이두 운동, 자, 이 운동법이 어디 운동인지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. 사이드 레터넬즈, 어깨 운동, 내가 지금 어깨 운동을 하고 있는구나 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되고, 이두 운동, 덤벨 컬을 할 때도 이두 운동이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. 자, 여기서 유튜브 같은 데서 자세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,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, 사이드 레터널 레이즈를 할 때 어깨인 건 알고 계시죠? 근데 뭐 보시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, 뭐 손목도 다 제각각이고 이런 어깨 나가는 것도 다 제각각이에요. 자, 이게 왜 그러냐, 사람마다 신체 구조가 다 전부 다 다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보시고 이렇게도 해보시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. 내가 어떻게 하면 어깨에 좀 더 자극을 줄 수 있을까,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. 저도 지금 이제 운동은 거의 6년차, 7년차가 돼가는데,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운동을 해요. 계속 자세도 한번 바꿔보고, 손목 각도도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, 또 이런 팔 나가는 것도 이렇게도 해보고 앞으로도 해보고 살짝 옆으로도 해보고, 자극이 잘 오이는 부위를 계속 생각하면서 운동해 주시는 겁니다. 이두 운동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도 들어보시고, 손목 각도를 살짝 비틀어도 보시고, 이거를 좀 더 내려도 보시고, 아니면 이 팔꿈치를 이 앞으로도 해보시고 가운데로도 해보시고 뒤로도 해보시고,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운동을 해야 돼요. 내가 계속 자세도 바꿔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자극을 잘 올까, 해당 부위에 자극이 더 잘 오는 자세를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.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. 저도 이두 운동할 때도 계속 자세도 바꿔보고, 그리고 계속 유튜브 같은 것도 보면서 선수분들이나 좀 고수분들 계속 영상 보면서 자세가 좀 새로운 자세를 하고 계시면 그런 것도 다 따라해보고 계속 적용해보고, 나만의 운동법이,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법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 뭐 여러 가지 운동법을, 여러 가지 자세를 계속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. 그러면 자극이 더 잘 오는 자세가 있을 거예요. 그 자극이 잘 오는 자세를 기억을 하셔서 그렇게 운동해 주시면서 계속 생각하시면서, 자세를 잡았다 그래도 이걸로 계속 고정으로 가져가지 마시고, 또 한번 따르게도 한번 다시 적용해 보시고 하시면 좀 더 자극이 잘 오는 자세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간단하게 제가 알고 있는 팁 이렇게 한번 알려드려 봤는데요. 한번 이렇게 참고하셔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극이 어떻게 하면 잘 올까 생각하시면서 자세도 한번 바꿔보시고 이렇게 한번 운동해 보시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근성장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. 제가 알고 있는 팁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드려봤고, 다음번에도 제가 알고 있는 팁 같은 거, 경험했던 것 중에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좋을 것 같은 거 있으면 또 한번 영상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, 오래오래 건강하게 운동하는 직장인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